게하고 건전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열어서 뒷면에 이제 건전지 넣는 거는 다 아시죠? 건전지를 넣으면 이렇게 파랗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드가 있고 스타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소리가 나느냐, 이거는 이제 기록들을 보는 건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모드를 보면 여기 화면에 애기 얼굴이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온도계 표시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애기 얼굴 모양 있는 거는 사람한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누르면 이게 정상이면 파란색이 나오고, 만약에 열이 난다 그러면 이 화면이 빨갛게 뜨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하시면 돼요. 아침에 출근 못하니까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모드에서 이거 사람 표시 말고 눌렀을 때 이게 온도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컵이나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 온도 체크할 때 이렇게 하면 체크가 돼요. 이거 두 가지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물건 같은데 우리가 왜 음식이나 뭐 이렇게 뜨거운지 이렇게 볼 때 이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운데 걸 눌러서 온도계 표시는 물건에다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 한 번 더 눌러서 사람 표시 있는 건, 애기 얼굴 표시 있는 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눌러서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첫 번째하고 이거 마지막으로 뱉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는 이게 소리가 나느냐, 소리가 날 안 날도 할 때 한 번 더 누르면 온이 되면은 소리가 나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리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소리가 나는 게 아무래도 측정하시는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켜놓으시면 되고, 여기 끝에 버튼은 내가 금방 온도 체크를 했는데 몇 도인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누르면 온도가 나와요. 첫 번째. 그러니까 거슬러서 계속 뒤로 온도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재확인하는 거. 네, 재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재확인하는 버튼,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체크할 것이냐 물건을 체크할 것이냐. 시작. 네, 시작은 여기 위에 제일 크죠.